만나면 좋은 친구 MBC 뛰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좀 잘라낼 수 있어서 그 점이 이제 러닝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고혈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혈압도 많이 낮아지고 또 허리 통증도 좀 있었는데 이제 계속 신경 쓰면서 달리다 보니까 또 허리도 곧게 서고 키도 1cm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수만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면서 뛰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야경도 좋고 또 해안가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풍경이 좋습니다. 혼자 뛰기는 너무 힘들고 여럿이서 뛰면 또 오래 멀리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동호회입니다. 여수 러닝크루 크루장을 맡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7분 페이스 그룹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글로. 네, 7분. 퇴근하고 집에만 있기엔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번 땀 흘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 지금 한 5년째 뛰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인데 달리기 하면서 좀 숨이 턱끝까지 차면은 좀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생각 정리도 되고 되게 유익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혼자 뛰면은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의지도 많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같이 달리다 보면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니까 포기하고 싶다가도 또 끝까지 달리게 되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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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직업이 소방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력이 좋아야 직업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뛰는 중에는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완주 하나만 바라보고 뛰는 것 같거든요. 완주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끝까지 뛰는 것 같아요. 혼자 뛸 때는 쉽게 포기하기 쉬우니까 저도 혼자 뛸 때는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다 같이 뛰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고 으쌰으쌰 하면서 속도도 점점 올라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일반 러닝 머신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있어서 러닝이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수에 살면서 바다가 있다는 게 참 여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수하고 러닝이 만나서 매력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야경도 좋고 또 해안가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바람도 솔솔 불고 풍경이 좋습니다. 다른 러닝크루도 참여해봤지만 이런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몇 없어요. 뭐 바다도 되게 흔치 않은 지역도 많고 근데 되게 여기는 그런 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뛰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좀 잘라낼 수 있어서 그 점이 이제 러닝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고혈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혈압도 많이 낮아지고 또 허리 통증도 좀 있었는데 이제 코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허리 자세도 중요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달리다 보니까 좀 허리도 곧게 서고 키도 1cm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운동이랑 사람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뛰면은 되게 괴롭고 힘든데 같이 뛰면은 더 즐거운 스포츠가 러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러닝 크루, 지역에 있는 러닝 크루 찾아서 활동하시면은 좀 즐거운 운동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러닝 외에도 다른 운동도 처음에 항상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가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천천히 뭐 7분, 8분 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고수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시작하시면서 중독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금방 또 느는 게 러닝이더라고요. 일단 나와서 뛰면은 됩니다. 큰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은 귀찮고 나오기 싫고 하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가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는 달리기를 해보자 했는데 점점 대회도 하나 둘씩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한테는 서브3를 하는 게 가장 예 저도 서브3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풀코스를 한 10회, 뭐 20회 이렇게 이상 달리고 싶거든요. 올해 11월에 순천 마라톤도 나가고 내년에 오사카 마라톤도 지원을 해놔가지고 계속해서 풀코스를 완주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피디님, 아 촬영 이거 보고 너무 더워 죽겠어요. 이거 손선풍기 안 갖고 왔어요? 손선풍기?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어떡하지? 아, 제가 정선에도 나왔겠다. 그럼 제가 정선에서 시원한 거 찾으러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저와 함께 시원한 거 찾으러 가봐요. 극한의 폭염으로 얼룩진 올여름. 더위를 피하고 싶은 사람 주목하라. 시원한 동물과 짜릿한 국수만 있으면 무더위도 두렵지 않다. 핫썸머. 정선여행 출발해보실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정선을 대표하는 명소 중의 명소, 바로 화암동굴입니다. 동굴에 가기 위해선 모노레일이 필수. 정정정정. 다 경치를 보면서 가는 이 모노레일. 벌써부터 약간 힐링 느낌입니다. 벌써 두 번째 동굴을 찾는다는 어린이 손님. 화암동굴 유경험자로서 화암동굴이 잘 즐기는 꿀팁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뭐 수저인터도 많고 즐길 게 많아가지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우리 친구는 즐길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화암동굴 즐기세요. 화이팅! 주변 경치가 더해져 흥이 절로 나고 어느새 동굴 입구 도착. 한여름 폭염도 동굴 앞에선 요지부동.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해지는 시원한 공기. 화암동굴은 1922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금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광부들의 애환이 깃든 역사적인 산 교육장이기도 하죠. 어머, 선생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어머, 아니 이거 금 캐셔서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에? 아, 일본에다가? 아유, 진짜 이거 보세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속에서 진짜 막 전불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노다지 궁전입니다. 노다지란 말은 뭔가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막 다 건져가도 될 때 노다지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제대로 금이 많은 곳이었나 보네. 아니, 근데 이렇게 허리를 쑤그리고 힘들게 가야 되는 건가? 여기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때 뭔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설마하니 금이라도 봤나 했더니 다름 아닌 나무였습니다.
금광석을 캐기 위해 설치했던 목재 동발이라고 하네요. 아니 저기까지 저도 풋내까지 암벽 등반도 아니고 이거를 결코 만만치 않았을 작업 환경. 피디님 여기 온도 지금 몇 도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17도. 하, 뭘 많이 모르 냉탕 온탕 목욕탕 좀 안 다녀보셨죠? 14.8도십니다. 습도가 지금 거의 97.8%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축축한 상태인데 완전 뽀송뽀송해. 진짜 뽀송뽀송 그 자체예요.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어? 다이노소 공룡? 위쪽을 보세요. 위쪽 어디 있지? 어디? 헉! 어머! 오, 진짜 공룡이에요. 저기 위에 보이세요 혹시? 저기 저 확실히 공룡이네. 사실 그냥 봤으면 별로 안 무서웠을 공룡인데 약간 진짜 좀 살아서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무서워요 진짜. 예, 나는 공룡이다. 공룡이 나타났다. 오. 저기 대기도 무서운데요. 화암동굴의 총 길이는 약 1803m. 2시간여를 알차게 체험할 수 있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너무 좋아요. 경남은 지금 엄청 찐풍더위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네. 오니까 다행히 조금 경남보다 시원한 것 같고 해서 네. 비서를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이 만들어낸 걸작.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의 세계가 계속되네요. 감탄사를 자아내는 자태 입이 떠. 아 진짜 여기 장관이네요. 각종 석회석 생성물을 비롯해 석화와 곡석, 석주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역사와 자연 공부 모두 다 클리어. 아 좋아. 여러분 이거는요 시원하다 못해 와 막 닭살 돋고요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서 진동 소리 안 들리세요? 따라라라라라 제 배꼽에서 아까부터 자꾸 진동이 울리고 있더라고요. 정선에서만 즐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시원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놓칠 수 없죠. 당장 갈 거야. 아직도 시원함에 목마른 송미영 리포터가 찾아간 곳은 전통시장. 정선에 왔는데 시장을 꼭 들려야 되죠. 시원한 머리 찾아서 왔는데 여기 있다 그러네요. 아 더워 죽겠어요. 시원한 것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시원한 것들 많이 있나요? 네네. 그러면 한번 제가 뭔진 모르지만 한번 네. 기대감을 갖고 한번 네. 맛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네. 주문 받자마자 면을 삶아냈는데요. 과연 무슨 국수일지. 색깔만 봐선 설마 막국수라도? 이어서 노란 빛의 뭔가를 담고 계신 사장님. 아니 요상한 정체는 대체 무엇? 다양한 고명 착착 쌓고 살얼음 가득한 육수 투하. 이야 군침 제대로 도네. 보기만 해도 땀이 쏙 들어가는 비주얼. 다 삶아진 면도 찬물에 팍팍 씻어주고 비법 육수에 고명까지 소짐히 올려주니. 오 오늘의 메인 등장이요. 어 요게 바로 코등치야. 코등치기. 그리고 요게 바로 올챙이야. 올챙이. 아니 사장님 네. 근데 이거 좀 이거를 치셔도 거짓말을 조금 너무 하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코등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코등치기라는 거예요? 어, 잡숴보시면 알아요. 에? 잡숴보시면 알아. 하여튼 코가 들어간 건 아니죠? 네네. 아유 설마 코를 넣겠어? 제가 아는 메밀국수 면보다 이 칼국수 면처럼 도톰하게 나와있는 면이네요. 네 메밀국수가 네? 약간 보통만이 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그렇군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 코를 냅다 강타는 탱탱 달력의 면발. 어머 이게 못 내리나. 얼굴이 다 쪘어요. 사장님도 뛰지 않으셨어요? 네 쪘어요. 코등이 뛰셨죠? 네. 아 이게 이래서 코등국수 코치기인 거예요? 네. 와,
야, 이게 지역 특산품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그게 바로 우리 산지에서 먹는 맛이잖아요. 콧등치기 국수에 정선 더덕까지 더해지니 고향의 맛, 어머니 손맛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올챙이 국수는 숟가락 하나면 준비 끝. 올챙이 한 20마리 정도를 낚았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진짜. 되게 부들부들하게 뭔가 언제 먹었지 싶을 처럼 슬슬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네, 예전에 어렵게 살으셨나 봐.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옥수수로 갖다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옥수수 올챙이를 이제 무거워했다가 나중에 올챙이를 이렇게 만들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향토색 짙은 정선의 삶이 담긴 맛입니다. 여러분, 정선에 여름에 오시면요, 동굴도 갔다가 맛있는 것도 드셨다가 이러면은 뭐 여름에 뭐 더위 따윈 고민하지 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선으로 놀러 오세요. 커먼 흔들어 주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올여름. 뻔하지 않은 피서를 원하신다면 무더위가 범접 못하는 정선에서 제대로 완벽한 시원함에 빠져보시지 않으렵니까? 핫뜨거운 여름엔 핫한 그곳 정선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 그 울림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음악이 가진 치유를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영덕의 블루아라 합창단. 그들을 만나볼까요? 영덕에 위치한 예주문화예술회관. 이곳은 오늘 만나볼 합창단의 연습실이 있는 곳입니다. 정기 연습이 있어 보인 합창단원들. 서로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데요.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블루아라 합창단은 영덕의 푸른 바다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2022년에 창단되어 활동 기간은 짧지만 합창단 활동을 통해 끼와 재능을 세상에 마음껏 펼치는 중입니다. 발달장애인 합창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악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두 번 정기 연습을 진행하는 블루아라 합창단. 각종 지역 행사나 축제, 연주회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려면 연습은 필수겠죠. 그럼 어떤 단원들이 이 멋진 합창단을 이루고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 성원님은 합창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합창을 대표해서 첫인사, 마지막 인사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 성원 단원님. 다음에 아주 노래를 사랑하고 음정도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는 아주 얼굴이 생글생글한 아름다운 우리 은혜 단원님. 네, 그 다음 누구 한 명 더 있죠? 저기 우리 말도 예쁘게 잘하고 음악 표현도 너무 감성이 넘치게 훌륭하게 잘해주시는 우리 은희 단원님입니다. 그 세 분만 잘하나요? 아, 아니죠. 물론 그분들과 함께 다 훌륭하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열정을 갖고 합창단을 지휘해주시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날이 갈수록 쑥쑥 실력을 키워온 블루아라 합창단은 짧은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답니다. 우리 단원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곡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성취감을 갖는 것, 또 무엇보다도 음악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기쁜 합창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울증을 앓았었는데 그 우울증이 이제 합창을 하면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합창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협동심도 길러지는 것 같고요. 불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악보하고 소지품 챙기세요. 갑시다. 블루아라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분주하게 이동하는데요.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사랑마을이라는 시설에 위문 공연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연하러 가고 있습니다. 깜짝 위문 공연을 위해 영덕의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에 찾은 블루아라 합창단. 익숙한 듯 서로의 옷을 매만져주며 공연 준비에 한창인데요. 합창단 활동을 하며 많이 밝아졌다는 단원들에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력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발달장애인 하면 도와줘야 되는 대상,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합창단원들이 무대 활동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블루아라 합창단. 그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한번 감상해 볼까요? 감동스럽고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이영인들이 너무 즐거운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노래는 부르고 다수 맞춰주고 신나게 해서 좋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념하는 의미로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노래를 통해 하나 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겠죠.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합창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덕의 푸른 바다처럼 노래로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는 블루아라 합창단. 앞으로 이들이 선사할 아름다운 희망의 하모니가 오래도록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푹 빠진 방송이 있죠. 액션 누아르 드라마? 아니고요. 상큼발랄 음악 프로? 아닙니다. 바로 올림픽인데요. 2024 파리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이 맹활약을 펼치며 모두를 올림픽아리에 빠지게 했죠. 특히 우리나라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준 양궁과 사격. 올림픽 이후 두 스포츠를 향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너무 잘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관심이 가가지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올림픽으로 달렸습니다. 반응이 딱 기다려라!
올림픽 후유증을 시원하게 날려줄 도심 속 이색 스포츠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때요? 저 좀 멋있지 않나요? 제가 요즘 올림픽 후유증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이 올림픽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구 국제사격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실제로 선수들이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이 총소리 들리시죠? 바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탕탕 따라오시죠. 빨리 탑 합차. 대구 국제사격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격장인 만큼 사격 경기는 물론 실제 선수들도 연습하는 공간인데요. 실내부터 넓은 야외까지 엄청난 규모.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대구 국제사격장. 네. 여기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데가 10m 사격장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25m 사격장, 50m 사격장, 그리고 흔히 크레이 사격하는 산탄총 사격장까지 4개 국제 규모 사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뒤에 지금 선수분들이 좀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희 떠들어도 돼요? 지금 저희들 경기에는 뒤에 음악을 틀고 경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훈련하고 있는 선수가 네. 저희들 대구 공공사설관리공단의 사격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네.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소총 종목, 예 종목입니다. 아 소총. 예 그리고 옆에 근총은 네. 오예진 선수라는 선수가 한 여자 근총 똑같은 종목입니다. 하나는 공기 소총, 한 종목은 공기 근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저기 옆에서 연습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사격장은 경기나 훈련을 목적으로 한 사격장이고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별도로 체험할 수 있는 사격장이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사격 체험 공간은 비비탄 사격부터 레이저 사격, 공기총, 실탄 사격까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로 가득합니다. 보니까 뭔가 전문가 코스가 나는데요. 누구십니까? 아, 저는 선수 생활도 오래 했고 지금 현재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코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도쿄올림픽에서 진종호 선수하고 같이 대회 출전을 같이 했었습니다. 코치님한테만 배우면 저도 진종호 선수처럼 막 10점도 쏘고 막 금메달 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할 수 있겠죠? 오늘 10점은 쏠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바로 가시죠. 네. 바로. 반효진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을 안겨준 공기소총. 안전을 위해 앉아서 쏘는 의탁 사격으로 체험한다는데요.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 보면 이제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여기 가늠새에도 동그란 또 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링을 이게 겹쳐서 그 구멍과 가운데 겹쳐서 이 표적까지 가운데 여기 가늠새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늠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죠? 네, 점. 점 있죠? 네. 요걸 맞추면 10점입니다. 네, 0.5 볼펜 점을 하나 찍은 정도의 네, 크기죠. 이거 좀 어렵겠는데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전에 나선 채영 리포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예, 네, 한번 당겨보시죠. 오! 오! 바로 대박. 바로 10점입니다. 첫 발부터 10점. 대박. 정말 대단한데요. 와. 다시 한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오케이. 우연이 아니에요. 과연 두 번째 사격의 결과는? 왜 자신감이 있었는지 격발이 빨랐습니다. 오. 더 좋아. 하게 봤죠. 하늘 봤죠. 이거는 저기 10.6 정도 됩니다. 와. 설마 사격 천재? 리스펙. 맞죠, 감독님? 리스펙. 체험장별로 배치된 상주 직원에게 무료 코칭을 받으며 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격. 도전하면서 격발할 때 여기 보면은 사실 살살 당겨보면 1단이 있습니다. 딱 걸리는 부분이 딱 있거든요. 걸리는 한번 1단 딱 잡고 그다음 2단을 쭉 당기면서 격발을 하는 순간에 총알이 나가는 순간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거 두 가지만 사실은 잘 지켜주면은 이게 10점 쏘는데 무리 없을 겁니다.
혹독한 훈련으로 프로로 거듭난 문채영 리포터. 시크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이 김예지 선수 못지않은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군특성화반에 있다 보니까 사격 연습 차원에서 올림픽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체험삼아 왔습니다. 쾌적한 이런 환경 속에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내년에도 또 올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떨렸지만 뭐 가면 할수록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날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또 다른 곳, 바로 양궁장인데요. 3355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찬 양궁장.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요즘 올림픽이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한번 다 같이 양궁 한번 쏴보는 거 어떤가 해서 다 같이 놀러 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줄 당기기 힘들어가지고 되게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올림픽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로 평래도 북적인다는 이곳. 양궁 좀 해봤다 하는 사람부터 초보까지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설명을 잘 들으니까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제대로 화살을 쏠 때까지 자세를 봐주고 있다는 주인장. 취미로 시작해 실내 양궁장까지 개업한 지 7년. 이제는 사람들에게 양궁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양궁의 좀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궁은 사실 요새 릴스나 틱톡같이 좀 도파민 중독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아날로그지만 집중력도 키워줄 수 있고 자세나 밸런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궁을 시작했지만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에서 다들 오른손잡이시니까 몸 오른쪽 후양에서 안 되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양발 어깨 너비 정도 편안하게 돌려주시고요. 이제 백끝을 모아서 시리즈 앞에 응하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윙 맞춰주셨으면 우리가 손 반역지 중앙에 선이 하나 쫙 있다 상상해 주시고요. 엄지발가락 끝을 맞춰서 이렇게 끝선에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만 살짝 돌려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는 문채영 리포터. 시위를 당기는 표정은 벌써 선수 같은데요. 과연 실력도 선수급일지 실전 공간으로 고고! 본격적으로 양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 배운 대로 자세부터 잘 잡아주고 프로 눈빛 장착해주면 준비 완료. 과연 사격인지 양궁 실력은? 오호, 제법인데요? 오, 야, 두 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두 분? 오늘 좀 대구 덥다 보니까 실내 데이트 찾다가 또 최근에 우리나라 양궁 너무 잘해서 네.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서 찾아서 왔어요. 야, 근데 점수판 보니까 그래도 두 분 다 판 안에 들어갔고 심지어 남자친구 10점 쏘셨네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또 주몽의 피가 그러니까 주몽의 피 너랑 이렇게 시합 한번 어떠세요? 남자친구가 좀 잘하시는데 그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심상찮을 텐데요. 이러다 팔 말고 음료수 쏘는 거 아니죠? 제가 네. 기선제압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선제압에 나선 최지웅 선수. 아, 아깝게 9점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음 문채영 선수는 과연? 아, 이런 3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최지웅 선수 이번에는 10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10점 성공입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이는 두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발만을 남겨뒀는데요. 네, 남자친구 이제 한 발 남았거든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깔끔하게 10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10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 시작해주세요. 최후의 화살은 과연? 10점에서 0이 빠진 1점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지고 있네라는 지금 거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문채영 선수의 마지막 발.
아, 7점입니다. 그래도 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또 문채영. 네. 은메달 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금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메달도 물어보고 추억까지 남기는 특별한 경험. 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스포츠를 즐겨봤는데요. 양궁, 사격. 이 뭔가 관역에 맞췄을 때 이 짜릿함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너무 고생 많았죠? 아직 올림픽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양궁과 사격 한번 즐겨보는 것 어떨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강렬한 한 발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궁과 사격. 평범한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색 스포츠로 즐거움을 제대로 저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북하면 손꼽히는 계곡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곳 방화동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시원한 계곡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지러 가보시죠. 물에 빠져도 마냥 신나기만 한 물놀이. 무더운 여름을 즐겨라. 계곡에서 즐기는 한바탕 축제. 재미와 추억을 놓치지 않을 그곳에서 배꼽 빠지는 재미를 느끼며 말하는 한줄평은? 계곡도 많고 화끈하다. 시원하다. 계곡에서 부는 댄스 바람 속으로 모두 입장합니다.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산세 좋은 장수 장안산에 구름도 신나서 놀라운 이유가 있다고요. 아, 시원한 물소리. 방화동 계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철 지상낙원 산으로 둘러싸인 쿨밸리에서 즐겨볼까요? 와, 여기 방화동 계곡에 오니까 사람들 진짜 많은데요? 우와, 진짜 시원해 보인다. 발만 감가도 온몸에 흐르는 전율. 숲속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차가운 계곡물을 보니 역시 소문난 장수 방화동이군요. 아니,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방화동 계곡에서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축제를? 오, 빠질 수 없죠. 짜란! 저도 페스티벌 즐기러 가볼게요. 야! 자연 한가운데에 이런 여름 놀이터가 있다니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해발 고도 500m에서 신나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 물에 빠져도 즐거운 이런 재미는 대체 불가. 과감하게 점프하니 신난다 신나. 잊지 못할 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운데 열 식힐 수 있고 재밌어요. 여름의 물놀이가 최고예요. 아이들에게 물놀이 없는 여름은 상상 불가. 우당탕탕 미끄럼틀도 재밌죠. 어른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회. 어, 물 좀 먹었겠는데요. 만족하시나요, 감독님? 물놀이에 진심인 아이들의 물 세례. 집중 공략받은 소감이 어때요? 1년치 겨우 다 할 것 같아요! 고마워, 얘들아, 이제 됐어! 해발 고도 높은 장안산 자락. 나무 그늘 및 의자 하나만 놓아도 힐링이죠? 온 가족이 즐기는 이곳은 여름 피서 1번지로 기억되겠어요. 와, 이곳에 오니까 계곡물도 굉장히 시원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오기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8대 정상 중에 하나인 장안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울창한 수림과 맑고 시원한 계곡물 때문에 열대야가 없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진행되는 쿨밸리 페스티벌은 이렇게 깊은 계곡, 대자연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즐기는 다음 이벤트는 송어잡이. 산 계곡물로 송어들이 입수하는데요. 쉽게 잡힐까요? 어우, 장담 못해요. 송어가 이만한데요? 저걸 잡을 수 있을까? 기대를 품고 선수들이 입장하니 오늘의 목표 어떻게 됩니까? 20마리요. 5마리요. 아빠 화이팅! 화이팅! 미끌미끌 만만치 않은 송어를 잡으러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오, 가뿐하게 한 마리 성공. 아이고, 힘겹게도 성공. 아빠 잡았어요. 송어 잡기에서 아빠가 실력 발휘 좀 하는데요. 오, 안 돼. 아, 송어 잡기 쉽지 않죠? 와, 대박이야. 이걸로 뭐 해 드실 거예요? 아, 이거는 한 마리 구워 먹고, 네, 한 마리는 회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람보다 한 수위인 송어. 나 잡아봐라 놀리는데요. 맨손으로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소리는 요란한데 드디어 잡았다, 요 놈! 오, 놓쳤다. 다시 잡아서 들어올리는데 이제 성공이죠? 드디어 잡았나요? 만만치 않은 송어 실패네요. 미꾸라지한테 기술 배웠나 봐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송어가 힘이 너무 세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잡힌 송어는 은박지에 싸서 즉석에서 구이로 먹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니까 송어들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송어를 잡아 오시면은 구워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질 송어 기대된다, 기대돼. 아, 맛있는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진짜 여기 맛있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네, 우리가 보통 먹는 피자랑은 조금 다른, 네, 피자고, 그다음에 장수에서 나는 한우, 네, 특불 한우로, 네, 피자 토핑을 올려서 바삭한 도우에 소스를 바르고 2플러스 장수 한우를 올려주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피자가 오븐에서 구워지길 기다립니다. 맛있겠다. 비주얼 대박. 방화동에서 느끼는 이탈리아의 향기. 우와, 맛있겠다. 빵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바로 먹어봐도 되나요? 물놀이하면서 영양간식 먹어줘야죠. 그래야 에너지 충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놀고 잘 먹고 이게 최고입니다. 자연의 경치 삼아 먹으니까 더 맛있고, 심지어 여기에 장수 한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육즙이 팡팡팡 터지는데요. 쿨밸리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워터바. 자연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멋있고, 이런 페스티벌이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시원함을 느끼며 계곡에서 여름나기. 풍덩 물에 빠져도 즐겁고 물장구만 쳐도 신나는 피서.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까지 충전하며 우리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때? 방화동 계곡으로 놀러 오세요.